세계 물자가 오가는 핵심 통로인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이 분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는 홍해를 통과하는 우리 선박에 직접 연락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세계 핵심 교역 항로인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특히 홍해에선 예멘 후티반군의 선박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아직 우리 선박 피해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12일 해수부 장관과 홍해를 통과하고 있는 선장이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후티반군 공격 이후에 첫 지금 통화인데 준비 작업은 잘 되고 계십니까? 대응 작업이라. 최대한 경계 경고 잘 쓰고 있고요. 네네. 항해도 지금 예멘 반군 공격 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항해 중입니다. 무장 요원 승선에서 계속 경계 중이며 지금 보안 레벨 3등급에서 보안 3등급은 최고 경계 상태로 국제 해사 기구와 국내법에 따라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선박 출입구를 딱 하나로 제한하고 필요한 자 외에 승선을 제한하며 배의 모든 조명 장치를 켜고 비상 운항해야 합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홍해엔 우리 선박 4척이 있는데 14일 기준으로 할로필라오를 포함한 3척은 사우디아라비아 인근에 있어 안전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한 척은 홍해에 진입해 반군이 자주 출몰하는 예멘 서안 쪽을 통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해운시장 보고서를 통해 후티반군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가의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했지만 명백한 기준이 없다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이 끝날 때까지 각종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JTBC 이재은입니다.